미안하다. 내가 훔쳤어. 용서해라. 아니, 용서해주지 않아도 돼. 하지만 정말 진심으로 사과할게. 한 번쯤 너랑 얘기해보고 싶었어. 이런 식은 아니었지만. 나를 샘이라고 불렀어. 난 내가 샘이라고 두 번이나 또박또박 말해줬어. 그 애가 이젠 내 이름을 기억할까? 난 언제나 꿈을 꾼다. 꿈속에선 언제나 아이들이 나와 친구가 되고 싶어하지. 난 그 애들에게 이렇게 말해. 애들아, 니들은 벌써 내 친구란다. 난 니들이 어떤 애들인지, 어쩌면 니들 자신보다 더 잘할지도 몰라. 왜냐면 늘 지켜봤거든. 하지만 꿈은 늘 꿈으로 끝나고 말아. 아이들은 아직도 내가 새인인지 샘인지도 구별을 못하잖아. 나도 너랑 친구가 되고 싶어. 우리 반 애들 모두도 아마 그럴 거야. 이젠 이기장이 아니라 나랑 우리랑 얘기하자.
그날 이후 그의 손에선 녹색 가방이 사라졌다. 이제는 더 이상 일기장과 대화를 할 필요가 없게 돼서일까. 하지만 다시는 그의 일기장을 볼 수 없다는 게 어쩐지 서운하다.